아, 오늘은 이런 일도 다 했네요. 똥콜 잡힐까봐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할 만한 느낌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어이없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나? 돌아버리겠네. 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어쩐지 초반부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자, 오늘도 배송을 나왔습니다. 집에 노느니 나온 거죠. 중간에 한번 다른 거 올려봤는데 조회수가 처참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평일에 쿠팡이츠 대전에서 할만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일에는 쿠팡이츠가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좀 배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평일에도 그냥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3,100원이어도 그냥 한대요. 아, 근데 저는 할만한 느낌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초반에 하루에 뭐 10만원씩 버는 거를 많이 해봐서 거만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발악한다고 뭐 배송 취소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 이상한 대로 자꾸 빠지는 거 보니까 배송 취소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하고 콜 많을 때는 조금 거절을 할 수 있는, 문제는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상한 콜만 온다는 거. 머피의 법칙 같은 거죠. 근데 왜 나왔냐? 이상하게 전부 다 배송이 저금인데 서구는 5,500원? 지금 계속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래서 서구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구로 가면 또 유성구로 끌어들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확 물어본 것이요? 이게 장난질인지 뭔지 최악 알 방법이 있나요? 내 눈깔을 직접 봐야 쓰겠다. 많은 분들이 단가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잡아!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일단은 서울로 넘어왔고요. 지금 단가가 6,5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배송이 적은 거 보니까 피크타임만 바짝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제 엊그제 계속 쉬어서, 쉰 건 아니고 나왔는데 콜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평일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8,000원 넘는 첫 콜을 잡았습니다. 콜 떴는데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네요. 요즘에 콜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 짧게 치고 가야 되겠어요. 2시간 하고 한 3만원 정도 수익 거두면 좋겠네요. 쿠팡이 집에 달았습니다. 지도를 잘못 봐서 한 블럭 뒤에 졌어요. 근데 또 표시에는 지하 1층으로 돼 있어서 되게 애매하네요.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하네요. 퇴근 시간 차 많네요. 날씨에 따라서 뭐 방한복 아니면 우비 뭐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 아무리 차에 있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소모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꼭 충전 잘 해놓으시고 완충해놓은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지 배송 많을 때 좀 불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거치가 되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무선 충전 그 기구가 있는 게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저도 살려고 했는데 돈 더 벌면 사야겠네요. 아, 그리고 오늘 저번 주 거 입금이 됐습니다. 배송 갑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이제 한 2주 넘게 해서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쿠팡이츠 왔습니다. 놓고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단가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14,000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일이라 배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유성구로 똥콜 잡힐까봐 서구 안쪽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이드에 있으면 다른 구로 보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콜이 안 떠요. 마음이 급한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들어와라 콜 좀. 평점이 낮아서 그러냐? 수락률 91%, 배송 완료율 88%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배송 착착 해야 되는데 빨리 떠라. A few moments later. 콜이 한 20분 동안 안 잡히고 있어요. 배송이 저금이니까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문제네요. 배송 단가가 올라갔다는 건 기사가 적다는 얘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핸드폰도 한번 껐다 켰어요 지금. A few moments later. 진짜 어이없네. 콜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오래 안 뜨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지금 나 연명 있는 건가 진짜로? 쿠팡이츠 이러지 말자. 정말 이럴 거야? A few moments later. 아니 지금 15,000원 쿠팡이츠 떴는데 콜을 안 줘? 와, 30분 기다렸어. 30분. 아, 이거 너무하네.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뭔가 안 맞는데? AY와 승부를 버려서 이렇게 된 건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나? 아, 잣 같네 이거.
돌아버리겠네. A few moments later. 거의 50분 동안을 대기를 탔어요. 근데 점점 15,000원짜리 콜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도 온라인으로 잘 돼 있대. 업데이트 안 된 건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어제 됐고요. 와, 이게 뭐지 이게? 와서 있으니까 기다리래. 만들지도 않았어요. 뭐 어쩔 수 없죠. 8,000원짜리 콜 두 개 받아서 끝났습니다. 아, 오늘은 이런 일도 당했네요. 15,00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어쩐지 초반부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가성비 나왔어요. 평점 관리를 이래서 해놔야 되는 건가? 아,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점심에 한 콜하고 오늘은 저녁에 두 콜하고 끝났네요. 쿠팡 평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